그대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대가 사는 삶을 사랑하라. 금세 짜낸 우유가 상하지 않고 재 덮인 불씨가 꺼지지 않듯이 지은 업은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늘에 숨어 조용히 그 사람을 따른다. 금화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해도 인간의 탐욕은 채울 수 없다. 순간의 달콤함 뒤에 훨씬 많은 고통이 뒤따름을 알라.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스스로 만족할 줄을 알라.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우게 된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그대의 마음은 960번 움직인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사람 가운데 영웅이라 한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 것인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마음이 어리석어 매일을 고통 속에 백년을 사느니 고요한 마음을 지니고 단 하루를 사는 게 낫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니 그 누구도 가지려 들지 말라. 연못에 핀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 지늘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조급해하지 말라.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도 말라. 타인이 그대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그대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타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그대의 인생을 살고 스스로 행복하여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그대는 평안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은 덧없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이 그들에게 얽매이게 된다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게 된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이런 부작용이 있음을 알고 항상 자신을 바로하라. 견고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자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다. 그대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 그 자체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발생한다. 오직 그대의 생각만이 그대를 만드는 것이다. 홀로 앉아 있으라. 홀로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찾아온다. 인생이라는 것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닌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세상은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조그마한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좋은 것으로 채운다.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천상세계에 있는 어떤 귀한 보석보다도 깨달은 자에게 견줄 만한 것은 없다. 누가 알겠는가?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한순간이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가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 날아다니는 새가 그물에 걸리기 쉽고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화살에 맞기가 쉽다. 그러므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받아들여라. 변화는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직 변화에 대한 저항만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니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고통을 참아 이겨내어라.
그리고 형편이 좋을 때를 특히 조심하라. 그대 자신을 극복할 수 있다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그대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어라. 또한 무언가를 들었다고 쉽사리 행동하지 말라.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끝까지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사람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우수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태어난 후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다. 사람이 바른 마음을 쓸 줄 알면 신들도 기뻐한다.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며 극락이나 지옥도 만든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곧 그 마음이 그대를 휘두를 것이다. 흔들리는 건 사람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건 사람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건 그대의 마음이다. 하지만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마음에 의해 형성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 속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때문에 이들은 집착과 환상에 몰두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그곳이 극락이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여럿이 있을 때는 자신의 입을 살펴라. 자신의 그릇보다 과분한 이익을 얻게 되면 본래의 깨끗했던 마음은 깨지게 된다. 그러니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크게 이익되는 일에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욕심이 적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남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 또한 갖가지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그들은 마음이 언제나 안정되어 있기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없다. 어떤 일을 당해서도 항상 여유가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안다. 이처럼 해탈은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완전히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세상 만물은 다른 모든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 때문에 모든 존재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키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행동에 충실하라. 쓸모없는 첫마디 말보다 듣고 나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말 한마디가 더욱 값지다. 모든 것은 마음에 근거하고 마음에 이끌리고 마음에 의해 형성되는 법이니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도록 하라. 배움이 없는 사람은 늙은 황소와 같다. 몸은 살찌고 나이가 들어도 지혜는 늘어나지 않는다.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를 품을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고통으로 만연하지만 그 모습 자체로 균형을 이룬다.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한지 깨닫게 되면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비웃게 될 것이다. 어느 봄날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제자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면서 대답했다. 무릇, 움직이는 건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오직 너의 마음뿐이다. 비교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태양과 달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대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어리석은 이와 괴로워하며 함께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사는 게 낫다. 사람들은 저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마다의 방법대로 모두가 빛나게 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귀를 기울여라. 행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상황은 이미 주어졌기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미래가 어떻게 될까 기대도 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 내려놓아라.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행복이 오지 않는다. 상처가 없는 손에 독이 침범하지 못하듯 나쁜 마음이 없는 이에게 악은 침범하지 못한다. 선을 행하는 데 마음을 두어라.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선을 반복해서 행한다면 그대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거친 말을 하지 마라. 화가 나서 대꾸하면 화가 도리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화를 내는 순간 백만 개의 장애의 문이 열린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말라. 과거가 그대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고통이 그대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그대 자신이 그 고통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자기만이 자신의 주인이다. 그대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대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나니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 삶에 허덕이지 말라. 괴로워하지도 말라. 밭을 망치는 것은 잡초, 사람을 망치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이다.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경계하라.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미움은 사라진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대의 마음은 곧 평화로워질 것이다. 분노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머금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다. 생선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난다. 본디 천성이 어질지라도 악한 이들과 어울리면 악의 무리가 된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을 다시 짓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남이 그대의 뜻대로 순종해 주길 바라지 말라. 남이 그대의 뜻대로 순종해 주면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 교만해진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옴을 알라.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만을 기억하라. 그가 지은 공덕은 과거에 지은 모든 악행을 압도했나니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남기도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이 밝게 빛나듯이 증오를 증오로 갚으면 증오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그대는 그대가 있어야 할 곳에서 그대와 함께 할 운명의 사람과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말라. 칭찬도 바라선 안 된다.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려라.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행복은 모두에게 유익할 때 찾아오게 되어 있다.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그대가 행복할 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고통을 겪을 때도 그 고통이 영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의 힘이 미치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이다. 현재에 충실히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큰 후회가 남을 것이다. 나무 밑 작은 그늘에서 쉬었다면 그것에 고마운 줄 알고 그 가지와 잎사귀 꽃 열매를 꺾지 말라. 엄청나게 많은 재산, 귀금속,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혼자서 독식한다면 그것은 곧 파멸의 문이 된다. 자신을 해치는 그릇된 행위는 쉽게 할 수 있어도 자신을 지키는 올바른 행위는 행하기가 어렵다. 본능대로만 살면 인생의 저절로 망조 같은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쓸데없이 혹은 왜 벌써부터 걱정하는가? 그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전장에서 코끼리가 화살을 견뎌내듯 나 또한 세상의 비난을 견뎌내리라.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그대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무엇이든 자기 마음먹기 달렸다는 진리를 잊지 말라. 선을 심으면 복을 얻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는다. 누구도 그대를 구원할 수 없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 그대는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남에게 기대하지 말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라. 해와 달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100명 가진 자에겐 100가지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보려하지 않는 무지함을 경계하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쉽게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만든다. 지금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남을 시기 경멸하지도 말아라. 남을 시기하는 사람은 절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언제나 끙끙 앓다가 속만 병나는 것이다. 저기 강물을 보라. 작은 개울물은 시끄럽게 흐르고 큰 물은 조용하다. 채워지지 않은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가득 찬 것은 조용한 법이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아깝게 놓치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내려놓으라.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잘못을 기억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대의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지금 인생이 그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대로 될 것이다. 과거의 허물을 지우지 못해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우선 나 자신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하라. 그러면 폭풍은 알아서 지나가게 되어 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그 자체가 길이다. 타인이 그대를 좋아하도록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그대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그대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 만족은 최고의 자산이다. 어떤 말을 하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명상하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라.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행복은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은 가장 깊은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라. 온 마음을 다하라. 진정한 사랑은 이에서 태어난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평화롭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속세에 있으면서도 속세를 벗어나라. 욕정에 따르는 것도 괴로움이지만 욕정을 끊는 것도 괴로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양을 잘해야만 한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괴로움이 더욱더 일어나고 몸만 상할 뿐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을 괴로움으로 안다. 그대는 세상에 올 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떠나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갈 것이다. 현세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오직 지은 업보만 따라갈 뿐이다. 호화로운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 우리 몸도 늙으면 허물어진다. 오로지 좋은 일들을 쌓아가는 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태산같이 당당한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라. 내면의 성숙함은 본인 내면의 평화와 스스로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정의 등을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하여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그대에게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결국 삶의 마지막에 남는 건 세 가지뿐이다. 얼마나 잘 사랑했는가, 얼마나 충만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가진 것을 내려놓았는가. 나는 늙어 긴 세월을 보냈고 이젠 노쇠하여 어느새 내 나이 여든이 되었구나. 나의 몸은 가죽끈에 묶인 수레처럼 겨우 움직이는구나. 눈물을 닦으라 안한다여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늘 말하지 않았더냐. 사랑하는 모든 것은 곧 헤어지기 마련이라고 말이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라고 늘 이처럼 이르지 않았더냐. 안한다여 본디 태어나 존재하여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이거늘.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 부서지지 말라 한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너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젠 스승이 계시지 않으니 가르침은 영원히 끝나버렸구나. 안 한다여. 이리 생각하지 말거라. 내가 가고 난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생활과 행위의 규범들이 모두 너희의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안 한다여. 너희들은 자신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라.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며 남을 의지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 진리를 섬으로 삼아 오직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이외의 다른 것엔 머물지 말거라. 내가 그대들에게 늘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제 참으로 너희에게 당부하겠노라. 형성된 것들은 모두 사라지니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대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대가 사는 삶을 사랑하라. 금세 짜낸 우유가 상하지 않고 재에 덮인 불씨가 꺼지지 않듯이 지은 업은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늘에 숨어 조용히 그 사람을 따른다. 금화가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해도 인간의 탐욕은 채울 수 없다. 순간의 달콤함 뒤에 훨씬 많은 고통이 뒤따름을 알라.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스스로 만족할 줄을 알라.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우게 된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그대의 마음은 960번 움직인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사람 가운데 영웅이라 한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 것인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마음이 어리석어 매일을 고통 속에 백년을 사느니 고요한 마음을 지니고 단 하루를 사는 게 낫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니 그 누구도 가지려 들지 말라. 연못에 핀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조급해하지 말라.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도 말라. 타인이 그대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그대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타인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그대의 인생을 살고 스스로 행복하여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그대는 평안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은 덧없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이 그들에게 얽매이게 된다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게 된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이런 부작용이 있음을 알고 항상 자신을 바로하라. 견고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자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다. 그대는 그대가 생각하는 것 그 자체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발생한다. 오직 그대의 생각만이 그대를 만드는 것이다. 홀로 앉아 있으라. 홀로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이 찾아온다. 인생이라는 것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닌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세상은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조그마한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좋은 것으로 채운다.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천상세계에 있는 어떤 귀한 보석보다도 깨달은 자에게 견줄 만한 것은 없다. 누가 알겠는가?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한순간이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가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 날아다니는 새가 그물에 걸리기 쉽고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화살에 맞기가 쉽다. 그러므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받아들여라. 변화는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직 변화에 대한 저항만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니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고통을 참아 이겨내어라. 그리고 형편이 좋을 때를 특히 조심하라. 그대 자신을 극복할 수 있다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그대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어라. 또한 무언가를 들었다고 쉽사리 행동하지 말라.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끝까지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사람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우수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태어난 후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다. 사람이 바른 마음을 쓸 줄 알면 신들도 기뻐한다.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며 극락이나 지옥도 만든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곧 그 마음이 그대를 휘두를 것이다. 흔들리는 건 사람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건 사람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건 그대의 마음이다. 하지만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마음에 의해 형성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 속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때문에 이들은 집착과 환상에 몰두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그곳이 극락이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여럿이 있을 때는 자신의 입을 살펴라. 자신의 그릇보다 과분한 이익을 얻게 되면 본래의 깨끗했던 마음은 깨지게 된다. 그러니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크게 이익되는 일에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욕심이 적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남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 또한 갖가지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그들은 마음이 언제나 안정되어 있기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없다. 어떤 일을 당해서도 항상 여유가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안다. 이처럼 해탈은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완전히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세상 만물은 다른 모든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 때문에 모든 존재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키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행동에 충실하라.
쓸모없는 첫마디 말보다 듣고 나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말 한마디가 더욱 값지다. 모든 것은 마음에 근거하고 마음에 이끌리고 마음에 의해 형성되는 법이니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도록 하라. 배움이 없는 사람은 늙은 황소와 같다. 몸은 살찌고 나이가 들어도 지혜는 늘어나지 않는다.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를 품을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고통으로 만연하지만 그 모습 자체로 균형을 이룬다. 세상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한지 깨닫게 되면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비웃게 될 것이다. 어느 봄날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제자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면서 대답했다. 무릇, 움직이는 건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오직 너의 마음뿐이다. 비교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태양과 달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대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어리석은 이와 괴로워하며 함께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사는 게 낫다. 사람들은 저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마다의 방법대로 모두가 빛나게 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귀를 기울여라. 행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상황은 이미 주어졌기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미래가 어떻게 될까 기대도 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 내려놓아라.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행복이 오지 않는다. 상처가 없는 손에 독이 침범하지 못하듯 나쁜 마음이 없는 이에게 악은 침범하지 못한다. 선을 행하는 데 마음을 두어라.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선을 반복해서 행한다면 그대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거친 말을 하지 마라. 화가 나서 대꾸하면 화가 도리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화를 내는 순간 백만 개의 장애의 문이 열린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말라. 과거가 그대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고통이 그대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그대 자신이 그 고통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자기만이 자신의 주인이다. 그대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대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나니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 삶에 허덕이지 말라. 괴로워하지도 말라. 밭을 망치는 것은 잡초, 사람을 망치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이다.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경계하라.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미움은 사라진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대의 마음은 곧 평화로워질 것이다. 분노를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머금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다. 생선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난다. 본디 천성이 어질지라도 악한 이들과 어울리면 악의 무리가 된다. 의심하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는다. 우정을 무너뜨리고 즐거운 관계를 깨뜨린다.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을 다시 짓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남이 그대의 뜻대로 순종해 주길 바라지 말라. 남이 그대의 뜻대로 순종해 주면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 교만해진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옴을 알라.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대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만을 기억하라. 그가 지은 공덕은 과거에 지은 모든 악행을 압도했나니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남기도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이 밝게 빛나듯이 증오를 증오로 갚으면 증오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그대는 그대가 있어야 할 곳에서 그대와 함께 할 운명의 사람과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 대가를 바라지 말라. 칭찬도 바라선 안 된다.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려라.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행복은 모두에게 유익할 때 찾아오게 되어 있다.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그대가 행복할 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고통을 겪을 때도 그 고통이 영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의 힘이 미치는 시간은 단 한순간뿐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이다. 현재에 충실히 살지 않으면 죽기 전에 큰 후회가 남을 것이다. 나무 밑 작은 그늘에서 쉬었다면 그것에 고마운 줄 알고 그 가지와 잎사귀 꽃 열매를 꺾지 말라. 엄청나게 많은 재산, 귀금속,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혼자서 독식한다면 그것은 곧 파멸의 문이 된다. 자신을 해치는 그릇된 행위는 쉽게 할 수 있어도 자신을 지키는 올바른 행위는 행하기가 어렵다. 본능대로만 살면 인생의 저절로 망조가 든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쓸데없이 혹은 왜 벌써부터 걱정하는가. 그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전장에서 코끼리가 화살을 견뎌내듯 나 또한 세상의 비난을 견뎌내리라.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그대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무엇이든 자기 마음먹기 달렸다는 진리를 잊지 말라. 선을 심으면 복을 얻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는다. 누구도 그대를 구원할 수 없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 그대는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남에게 기대하지 말라. 기대를 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라. 해와 달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100명 가진 자에겐 100가지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보려하지 않는 무지함을 경계하라.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사람은 남의 잘못은 쉽게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감추려고 만든다. 지금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남을 시기 경멸하지도 말아라. 남을 시기하는 사람은 절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언제나 끙끙 앓다가 속만 병나는 것이다. 저기 강물을 보라. 작은 개울물은 시끄럽게 흐르고 큰 물은 조용하다. 채워지지 않은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가득 찬 것은 조용한 법이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아깝게 놓치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내려놓으라.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잘못을 기억하는 것은 마음의 짐을 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대의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지금 인생이 그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대로 될 것이다. 과거의 허물을 지우지 못해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우선 나 자신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하라. 그러면 폭풍은 알아서 지나가게 되어 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그 자체가 길이다. 타인이 그대를 좋아하도록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그대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그대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 만족은 최고의 자산이다. 어떤 말을 하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명상하며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라.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라. 행복은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은 가장 깊은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하라. 온 마음을 다하라. 진정한 사랑은 이에서 태어난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평화롭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속세에 있으면서도 속세를 벗어나라. 욕정에 따르는 것도 괴로움이지만 욕정을 끊는 것도 괴로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양을 잘해야만 한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괴로움이 더욱더 일어나고 몸만 상할 뿐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을 괴로움으로 안다. 그대는 세상에 올 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떠나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갈 것이다. 현세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오직 지은 업보만 따라갈 뿐이다. 포화로운 임금의 수레도 부서지듯 우리 몸도 늙으면 허물어진다. 오로지 좋은 일들을 쌓아가는 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태산같이 당당한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라. 내면의 성숙함은 본인 내면의 평화와 스스로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정의 등을 위협하는 사람과 상황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하여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그대에게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결국 삶의 마지막에 남는 건 세 가지뿐이다. 얼마나 잘 사랑했는가? 얼마나 충만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가진 것을 내려놓았는가? 나는 늙어 긴 세월을 보냈고 이젠 노쇠하여 어느새 내 나이 여든이 되었구나. 나의 몸은 가죽끈에 묶인 수레처럼 겨우 움직이는구나. 눈물을 닦으라 안 한다여.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늘 말하지 않았더냐. 사랑하는 모든 것은 곧 헤어지기 마련이라고 말이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라고 늘 이처럼 이르지 않았더냐. 안 한다여. 본디 태어나 존재하여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이거늘.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 부서지지 말라 한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너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젠 스승이 계시지 않으니 가르침은 영원히 끝나버렸구나. 안 한다요. 이리 생각하지 말거라. 내가 가고 난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생활과 행위의 규범들이 모두 너희의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안 한다요. 너희들은 자신 스스로를 섬으로 삼아라.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며 남을 의지하는 데 머물러선 안 된다. 진리를 섬으로 삼아 오직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이외의 다른 것엔 머물지 말거라. 내가 그대들에게 늘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원인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다. 이제 참으로 너희에게 당부하겠노라. 형성된 것들은 모두 사라지니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이다.